충북 한간에 있는 다냐사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 여기서 템플스테이 하며 1박 할 예정입니다. 여보, 여기 템플스테이 사무국 중화당역이야? 참 아름다운 곳에 있네. 아니, 길은 있어요. 운수점 가는 길이 되어 있어요. 행글을 이렇게 만들어 써나 보네요. 시설이 조금 더 오래됐나보다. 그 끝에 배전망이 좋지요. 이 산이, 이 둘레 산이 백화산인데 저희가 그래서 백화산 다냐사거든요. 뭐 산이 다 바위산이잖아요. 부서져서 내려와서 저절로 이루어진 이제 호랑이 형태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, 저희 도량이 그 호랑이의 씩씩한 기운과 또 문수보살님의 지혜의 기운을 받아서 가셔서 좀 더 행복하고 좋은 시간 날들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배롱나무가 500살이야. 다냐사의 보물이 배롱나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. 템플스테이죠? 그러면서 요거 1,000원 할인해줘야 되는데. 좀 산이 아니라 좋은 것 같아, 좋은. 내가 어제 가가지고 풀밭 다 맸다, 거기에. 그거 몰랐구나. 내가 다 손질한겨. 봐봐. 아, 바람이 너무 시원해. 고요하다. 아침 고요숲 같아. 문수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계단이 많아. 근데 계단길도 이쁘다. 아, 저 좌측이 보인다, 여보. 계단이 가파러가지고 무릎이 아파요. 여기 무사히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.
가게 이름 꽃장송. 아. 야채를 송어를 넣고 고추장을 넣고 마늘을 넣고 콩고무도 넣고. 양념 맛있는데? 처음 먹어봤네. 쫄깃쫄깃하네. 맛있어. 진주에 들려서 송어 먹을 생각은 어떻게 했대? 올라가는 길인데 차가 막히니까. 매운 차 맛이 없습니다. 매운 맛있어.